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종목 장세 이래요. 네네. 개별 종목 장세. 그래서 어떻게 저희 종목들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에 또 저희가 맛집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저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체력이 딸려서 소고기 맛집을 갔어요. 근데 그 비싼 한우요? 소고기집 국내산 하는데 그런 건 네. 아니고 보신탕처럼 끓여주는 소고기집이더라고요.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좀 건강이 좀 줄어들 약해지니까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종목들이 약간 보신탕 표현은 안 좋고 네. 소고기탕 먹었습니다. 저 개고기 안 먹었습니다. 네네네. 이건 확고하게 얘기 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몸보신을 할수 있는 그런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 궁금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좀 이런 종목은 좀 보신할 만했다. 어떤 거 드렸었죠? 네, 저번 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자의 전자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요 앞에서 강의를 통해서 수렴면 패턴, 이제 아, 맞아요. 수렴 이후에 네, 발산으로 이제 튀었을 때 네. 본다라는 관점이었는데, 피자의 전자는 이제 수렴 이후에 한번 쳤었던 종목이긴 했습니다. 근데 윗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대지 잘 갔어요. 네, 갑자기요? 예, 네, 갑자기 딱 네. 생각이 난게 구글대지 말씀드리고 쫙 갔더라고요, 네, 최근에. 맞아요. 구글제주 잘 갔고, PJ전자도 잘 갔어요. 예. 네. 예. 네. 제가 이제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일단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실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무가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잘 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 바로 한주 만에 안 움직여도 2주든 3주든 한달 후든 좀 시간을 두더라도 잘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J전자는 전자부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 그리고 로봇 관련 무엇보다도 전장 부품 관련해서 매출을 낼수 있는 기업이니까 충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렴했다가 발산하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수렴했다가 발산하는 종목군들이 모였다가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수렴형 패턴으로 가는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생각보다 수렴형 패턴 종목군들이 시장에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뭐 차트를 뭐 2,000개씩 돌려보고 요런 이제 노력들도 하기는 했습니다. 2,000개 돌려보면서 시간 오래 걸리는데 빨리빨리 보는 거잖아요. 네. 빨리빨리 돌려보다 보면 패턴상으로 이제 괜찮은 패턴들이 좀 있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은 관심권에 두셨다가 매매 신호가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렴형 같은 경우는 수렴한 다음에 발산이 제가 위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렸어요. 밑으로 나오는 종목은 안 됩니다. 위로 나오는 종목. 위로 나오는 종목은 매수를 하시게 됐을 때는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약간 가벼운 종목 위주로 많이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맛집 소개 코너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좀 무거운 종목으로 드릴 겁니다. 근데 저번에 GS 리테일 좀 무겁지 않았나요? 무거운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가긴 더 했는데 무거운 거예요, 설마?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안에 더잘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시간에서 이제 단기의 수익을 누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네네네. 최대한 다양한 시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덩치 큰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가 이제 오늘 맛집 소개 코너 한번 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 종목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는 정말 그냥 좋은 종목을 갖고 왔어요. 좋은 종목이요? 좋은 종목이란 건 정말 회사 네. 가치가 좋은 것들. 그랬더니 아, 네네. 이게 너무 느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트렌드를 바꿨거든요, 최근에. 빠른 종목으로. 예, 뭐 모바일 리더라든지 뭐 네네. 에스폴리테, 그쵸, 뭐 한솔 그쵸. PNS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재밌는 게 톡톡 튀는 맛이 있어요. 맞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예. 급등하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어쨌든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워낙 구글 제지 딱 보면 저도 느꼈죠. 구글 제지 같은 종목 좀 갖고 와야지. 네. 특히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갔던 종목 중에 이제 에스폴리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제시를 드렸었는데 많이는 가진 않은데 또 상승을 했어요. 시장 대비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네네. 그 정부 그 비말 차단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런앤런 보이시잖아요. 런앤런의 요 플라스틱 하얀 색깔. 요런 것들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비교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갔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딱 런앤런 한번 이렇게 홍보하고요. 네네. 좋네요. 그래서 이 비말 차단 이그 부분을 만드는 건데 최근에 이제 미국 ATG의 항공기용 난연 PC도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좀 두각을 받았고요. 특히 네네. 이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뭐 도강판이나 시트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많이 빠졌는데 하고 이렇게 본 건데 제가 이제 투자 팁을 조금 드리면 대량 거래가 한번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도 느린 종목과 속도 빠른 종목들을 구분해서 드리면
이 제가 아까 그냥 소고기 얘기도 드렸지만 소고기도요 저는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 소화를 잘 못해가지고. 네네. 근데 소고기도 씹어봤던 분들이 소고기 맛을 안 돼요. 급등주도요 한번 급등해봤던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끼가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끼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끼가 없는 종목은 계속 없어요. 정말 좋은데도 안 가는 진짜 그 답답한 종목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로 봤을 때 에스플리텍은 대거래도 대량 거래도 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격감이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좋은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은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